주아 존나 웃기네. 주아 존나 웃겨. 진짜 왜? 자기 자리에서 이러고 자고 있다가 나 지나가니까 나랑 눈 마주치니까 형 왔어? 형이라니 오빠. 피곤해. 나 이거 피곤한데 이런 느낌. 여자인데. 왔어 이러면서 그냥 고기만 들고 나한테 귀찮고 졸리니까 나 자기한테 와달라는 듯이 이렇게 고기만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익숙해져 좀 약간 편안해졌다는 거지. 그만큼 좋다는 거지. 싫었으면 파탁 일어나가지고 경계하지. 와 오줌 진짜 많이 쌌다. 지렸다. 주아 진짜 애교 많지. 미안 나한테만 애교가 많고. 채팅 부검 한 마리 해야 된다고 너? 아니야. 뭔디? 아 코트 죽어야 되는데 아까 걔? 근데 난 왜 저런 욕이 별로 욕? 아 오빠는 저런 욕을 신경 안 쓸 수 있어도. 아니,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욕이 별로 타격감이 없어. 그런 거 같아. 내가 진짜 타격감 있는 얘기는 뒤집어 씌우는 거를 진짜 싫어해. 억울한 거. 내가 억울한 건 난 진짜 못 참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원래 사람은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제 3자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거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억울한 거잖아. 제 3자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그치? 그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근데 실제로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들이. 또 그건 있어. 왜냐면은 표정이나 제스처나 행동이나 말 톤이나 어떤 그 이런 거를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어. 내 지금 심리가 어떤지 맞춰봐. 10년 이상 방송 본 사람들. 오빠 근데 왜 저 선풍기 끄면 켜져? 이런 헛똑똑이 새끼들을 봤나. 풍선 안 터져가지고 그런 거잖아. 어? 뭐야 28,000개나 받아놓고? 3만 개 좀 채우자. 아니 그래야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요. 뭐 했다고 6시냐? 그래? 맞지? 응. 시간 개빨리 가노. 아니 근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방송 진행자가 느꼈을 정도라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이 시간은 엄청 빨리 흘렀을 텐데. 재밌었다는 거지. 그니까. 응. 나는 따릿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유지력이 좆되는 BJ야. 한번 들어오면은 이 분위기나 이런 어떤 그 특유의 이 대체 불가능한 이 그 코트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때문에 떠나지를 못해. 그럼 뭐야? 풍선이라도 쏴야 되잖아. 어? 즐길 거 다 야무지게 잘 즐겨놓고 풍선 쏘라고 하면은 난 이게 너무 역겨워. 진짜 너무 역겨워. 좀 쏩시다 여러분들. 나 강력하게 호소해봅니다. 형이랑 다른 방송 차이점? 뒤지게 품안 쓰고 재미만 보는 버러지들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씨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니까 내가 저들을 그래도 그래 좀 도와주라. 3만 개는 채우고 싶다. 0000 이거 채워주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예 진짜로. 건빵은 사회학인데 형은 그걸 또 품어주네. 진짜 형은 대단해. 고맙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차별 없고 성역 없는 방송 이 방송이야. 그 가치를 몰라주는 새끼들 개새끼들. 미안해 거지야. 애들아 100개라도 쏘자. 그럼 100개가 어디야. 100개씩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방송이. 맞잖아. 좀 도와줍시다 여러분들. 1개 감사드리고요. 방송 계속됩니다. 예. 너 오늘 좀 피곤하겠네 운동하고 가지고.
운동도 하고 오고 장시간 운전해가지고 강남 갔다 그래가지고. 방송이 무슨 노숙인들 무료 급식소입니까? 주는 거 없이 반찬 투정만 하는 새끼들 고통 좀 주시죠. 양심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양심이 있다면 다들 좀 100개씩, 예? 그 가진 것들 좀 없어도, 예? 좀 그렇게 좀, 예? 좀 내밀고, 좀, 예? 좀 이렇게 해가지고 3만 개, 예? 채우고 그러면, 예? 더 내일 재밌을 것이고, 예? 그러지 않을까요? 내일은 11시 칼같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래도 나가서 간만에 바람 쐬는데.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예. 방송하러 왔더라. 형 방송의 광이 조금 묻는다면 풍 더 잘 터질 것 같아. 형 너무 물렁물렁해. 근데 이게 너무 없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것을 개그 코드로 잡아가지고 갔을 때 그 진짜 리얼 그걸로 상처받는 애들이 있어버리면은 내가 되게 못 쓸 짓을 한 것 같아갖고 양심에 약간 찔려. 나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을까? 코트니가 양심이 있어? 나 양심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심하게는 못하는 거야. 미안. 없는 사람이 선 넘을 감사합니다. 때 그게 족 같은 거고. 100개 감사합니다. 없는 나는 그거야. 없는 사람이 선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소비하지 않으면서 선 넘으면서 장사하고 있는 집에 갑자기 기어 들어와가지고 테이블에 앉더니 가래침 뻑뻑 뱉으면서 감사합니다. 아 엉마이다 엉마이다 난방 취하고 냉방 취하면서 땅바닥에 가래침 툭툭 뱉고 다른 테이블에 시비 걸고 그러면서 똥냄새 풍기고 중에서 테이블 위 올라가고 쪼그려가 똥 싸질르고 그런 거지 같은 새끼들이 난 진짜 싫은 거야. 와 구멍 찾는 코트님 걸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못생겼어. 언제나 얘기하듯이 진짜로 나는 진짜 이 만 개를 채우더라도 두어 명에게 받는 만 개보다 여러 명에게 맞는 만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게 내 살 어떻게 보면 내 방송 원동력이야. 진짜 리얼 이거 아니야? 맞잖아. BJ들 솔직히 뭐 하루에 똑같은 5만 개를 받는다 그래도 그 5만 개 중에 몇몇에 의해서 5만 개가 되는 경우는 결국은 고이기 마련이고 결국은 그 울타리 내에서 그 해당 인원들로만 될 수밖에 없고 그 인원들 위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러 명이 좀 굉장히 민주적인 방송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난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럴 때 보태주는 게 진짜 감사드리고 고마운 부분이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는 좀 보내주고 좀 재워라. 리아가 좀 졸려 보여. 그건 맞지. 주아는 들어가 자던데. 응? 너한테 분리불안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도 얘한테 분리불안 있는 것 같다. 난 네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래. 와. 3만 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서 자리야. 형 방송은 큰손 리모컨질 없어서 좋긴 해. 근데 큰손이 리모컨질 하면 형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달래야지. 미안한데 이 방송 분위기랑 안 맞는 거 안다. 시청자 수 더 떨어질 거 안다. 이게 1000달이가 되고 500달이가 되고 당장 나에게는 이 2만 개, 3만 개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래서 큰 손님 시키는 거 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못 봐줄 거 아는데 그냥 안 보시는 게 낫고 만약에 여러분들 불만 있고 그러면은 이분을 이겨주세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 그럼 내가 이분 말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설레 좀 그 좀 여러분들의 그 저기를 돌리겠지 마음을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별로. 왜냐면은 민심을 반하면서까지 나를 컨트롤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지. 뭐 주영이 아까 좀 서운했을 거야. 근데 14달이 뭐 몇 달이 그래가지고 의학 죽이고 방송적으로 뭐 저기 해가지고 오늘도 신경 안 쓰고 까먹고 있었는데 왜 다시 얘기해? 근데 그 이후로 네 텐션이 너무나도 저조해져가지고 아닌데? 그게 눈치가 보인다. 아 뭔 소리야 또.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지금까지 오디오 챙고 다 난데 오빠 하늘 동안 찐텐부리 동안 나이다 고맙습니다. 나이도 나이다 나이도
인야이자 인야이조 이짜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햇님 주영이 햇님이랑 같이 하고 살쪄서요. 아니야. 는 맞아. 솔직히 몇 킬로 쪘어? 잘 안 쪘어. 오빠랑 처음 방송 그 방송 같이 할 때보다 안 쪘어. 뭐 그땐 진짜 거의 정말 삽돼지였지. 주영이 근데 살 빠지면 개 이뻐질 것 같잖아 여러분들. 난 얘 이게 외모 포텐이 보여갖고 진짜 지금도 너무 귀여운데 빼면은 진짜 나 여신 될 것 같아 내 눈에는. 지금도 여신이다?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잖아. 근데 난 진짜 형님도 빼면 예빈이. 남신 될 것 같아요. 나? 주연이 아니야. 빼면 여신 이응질. 아니야, 난 지금이 딱 좋아. 자기관리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 사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결같은 돼지 같은 모습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난 지금이 완벽해. 끝없는 자기관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딱 좋아. 그럼 딱 좋아. 왜 너 80kg 시절 존잘이어서. 호날두 이 새끼 개새끼네. 성만 보면 내가 숨차는데. 아니 소리나.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새끼 이군 돼버리냐? 니네 배에 사람감아 탑재하느냐? 이 새끼 징징도 이... 아유 씨발 나보다 한 살 형이 이러면 되냐? 아니 내려올 때 사람은 누구나 한때가 있는 거고 내리막을 갈 때도 잘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망가짐 없어. 추하질 않아.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날두는 알지? 이 새끼가 일마가 벤치에 있었어. 앉아갖고 동료들 축구하는 거를 딱 보는데 이겼어 심지어. 경사났어. 기뻐해 주진 않을 망정 경기 끝나기도 전에 라커룸으로 갔어? 주머니 손 넣고 이러고 갔어. 찡찡도 새끼. 이게 사람 새끼냐? 아니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이게 진짜 그러게? 아니 그래도 메시랑 양대 산맥이고 호동생들 많고 자기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업적을 남겼잖아. 족적을 이거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진짜 대단한 선수잖아. 역사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품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뭐 그거야 자기가 알아서 극복해 나갈 거고 선수는 스포츠 선수는 신체적인 능력으로 하는 그런 경쟁이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라는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이징 커브가 뭐예요? 뭐야? 너 진짜 멍청하구나. 알려주면 되잖아. 이게 어떻게 대학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지? 신조어잖아요. 모를 수도 있지. 스포츠 용어야 인마. 에이징 커브란 김주영이 슬럼프야? 오케이. 김주영이 방송을 시작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나도 귀여운 은비가 생겼다. 야 노래도 곧잘 부르네. 와꾸도 괜찮네. 귀엽네. 말 잘하네. MC도 잘 보네. 곧잘 하네. 이미지 좋네. 치킨 먹는데 천 달이 보네. 뭐야 왜 이래. 안돼 400달이네. 100달이네. 안돼 붙잡아. 14달이네. 그게 그거야? 에이징 커브지. 나이 먹어서 목이 좋아야 된 거. 방송적인 에이징 커브. 드라이 에이징 찌개용 고기가 뭐라는 거야? 그런 거야. 한계. 나이를 먹으면 신체 능력이 저하가 되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근데 그건 아니지. 김주영의 상품의 가치는 지금부터인걸? 배고파. 그래? 예빈아. 예빈아, 지금 이 시간에 배고프면 돼요, 안 돼요? 나 오늘 하루 종일 닭가슴살 한 팩밖에 안 먹었어. 예빈아, 닭가슴살 하나 먹고 지금 와가지고 찡찡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좋아!
야! 그렇게 했어? 응. 안 돼. 야, 예새끼도 아니야 이건? 예새끼도? 예, 그러니까 호날두가 호날두가 아니라 축신두가 아니라 예새끼두가 됐어. 예새끼두 그저 찡찡두 징징두. 왜 그랬을까? 2단계 36? 37이야 일마. 오빠랑 동갑이라는데? 아니야 37이야 87년생 아니야. 86이야 쟤. 아, 진짜 허정무 축구교실에서 진짜 축구할 때 그때 내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85살. 나 아, 85살. 어, 나 저 유소년 그 축구부 있었을 때 그때 그냥 축구 좀 내가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무회전 킥을 찼던 사람이거든. 여러분들 돌발이 슛. 무회전 킥이 뭔지 알아? 무회전 슛이 뭔지 알아? 공을 어? 응. 발끝으로 뻥 때리잖아. 응. 그럼 공이 아, 회전이 안 먹어. 응.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대로 직발로 날아가는데 공기 영향을 받아 막 이렇게 막 가. 완전 마구처럼. 그게 이제 무회전 킥이야. 나는 허정무 축구 교실에서 내가 그걸 찼거든. 어. 그랬는데 노래가 58. 노래가 부르고 싶더라. 좌회전 혹은 우회전. 노래 나오고 아나크로만다 호나우도 우회전 좌회전 혹은 우회전 아나프로만가 호나우도 우회전 키처럼 흔들림이 없지. 이빈아 한 일절만 하자 집당이. 알았어. 어우 재밌어. 어우 너무 꿀잼이고. 녹음기 뒤지게 키네. 방제 바꿔야겠다. 방제 씨발 언제 쪼고 오늘 씨. 하, 주영아. 어? 오늘 방송해라 그러면. 방송할 거였어. 아 오늘 방송하는 거야? 응. 방제 콧바구 출입 금지로 해주면 안 돼? 알았어. 스트들만 오시오 어때? 어 스트들만 봤으면 스트들만 오세요 이렇게 할게. 오케이. 그리고 닉네임 스트로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비밀번호 다 공유해주는 거 어때? 어? 뭐래? 비밀번호 봤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지휘하려고 들지 뭐. 지휘? 응. 내가 무슨 지휘를 했어? 그건 오픈 단톡방이잖아요 아저씨. 오픈 단톡방. 장난이고 이렇게 주영아 내가 계속 언급해주고 까줘야 시청자들이 오늘 그래, 이 재미를 가지고 네 방송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많이 싸주고 그러지. 어? 잠깐만 이거 어디 갔지? 응? 우리 콧박이 행님들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주영님 기분 나쁠 때는 바로 얘기하세요. 참지 말고. 아 이딴 걸로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코트야 운동 좀 해라. 복부 비만이 오면 그 다음 염증이 온몸을 파고들어서 암세포를 유발하고 서서히 죽는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음 150kg 10분 땡이. 암세포도 생명이야 오히려 좋아. 아니야 나 116kg야 말을 나온 김에 몸무게 지금 재볼까? 랄프야 체중계 갖고 와봐. 내가 지금 몇 킬로인지 바로 몸무게 재가지고 입증해줄게. 오늘 밥 먹었어? 어 먹었지 아까. 진짜 뭐 나를 무슨 130kg 113.5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최소 130인 치란 새 치란. 한데이 코트야 네? 진지하게 살 빼면 한 10년은 예? 더 살고 그동안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몇 나왔어? 몇 나왔어? 밥 먹었잖아 아까. 117.
117 나왔어. 제발 몸무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 후려치지 마. 역겨워. 120이면 나는 방송 중단하고 돌연 다이어트 체제에 돌아가.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바로 코트에 초장박살 시즌 3 들어가지. 그럼 120kg 무슨 나를 미친 싹 막 무슨 진짜 뭔 돼지불배그를 보나 사람을. 어? 몇 킬로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25일 아뮤소에 직관화 주세요. 나는 아울렛에 가가지고 아울렛에서 옷을 입는 사람이야. 이번에 내가 골라준 옷 자랑해. 옷 샀어요 어제. 응? 나 아울렛 가가지고 2X 어? 입는 사람이야. 2X 115. 어제 두 개 샀어. 나 115 입는 사람이야. 왜 자꾸 뭔 자랑이네. 대단한 뭔 저 뭐 미친 씹뚱땡이로 봐 사람을. 나 허리 38이야. 왜 걔들 오버해? 어? 어머 나 허리 38이라니까? 바람막이 바람막이 리얼로? 그러니까 배가 유난히 많이 나온 거지 다른 데는 날씬해. 그리고 캠이 여기를 중점으로 비추니까 그지? 같이 야방에 봐서 알겠지만은 핸드폰으로 이제 약간 배 쪽 들임 거기가 더 네 맞습니다. 부각돼. 진짜 귀여운 옷 샀어. 하나는 곰돌이로 변신, 하나는 이거 완전 훈남 남친룩. 나 이거 나도 사고 싶어. 훈남 남친룩 이거 너무 이쁘지. 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너무 귀엽지 이거. 아디다스예요. 진짜 잘 샀어. 근데 이 색깔이 왜 캠에 왜 이렇게 캠 색깔이 왜 저래? 이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거지. 진짜 예뻐. 응. 예쁘죠? 남친. 거의 이 정도면 진짜 저기지. 뭐 방금 꼈어? 응. 너 예쁘죠?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입으면 진짜 귀여워져. 옷만 보여주자. 왜냐면 이게 귀찮지? 정전기가 일어나. 나 정전기 후리스 너무 귀여워. 이거 실제로 보면 더 예쁜 하늘색이에요. 후리스 응. 아디다스 둘 다. 맞아요. 양면이에요 양면. 비위가 참 좋네. 그런데 내 다음 코에 탱탱볼 쳐놓고 다니는 개병신이 어디 뭐 남의 얼굴 지적하고 몸땡이를 지적하고. 네가 새끼야 잘났으면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냐 그러면은? 어? 네가 와꾸가 그렇게 잘났으면 내 방송 보고 있어? 아이고 이러다가 또 까불다가 나랑 또 영상통화해가지고 외모로 또 개같이 또 찍혀보려고 이러나? 갖다 놓을게. 형 방송 이외? 다 잘난 사람이 보는 방송이지. 목걸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객관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랑 영통을 그 남자들 한 30명 이상 해봤거든? 그 중에 나랑 왔고 삐까치는 애가 두 명밖에 없었어. 나머지 나보다 다 미치였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진짜 개찐따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 악고 나는 솔직히 존중해. 못생길 수 있어.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근데 못생겼으면 서로를 보듬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뭔 키보드만 잡으면은 어? 익명성만 부여되면은 그래도 상대적인 익명성이잖아. 얼굴이 안 나오니까. 얼굴만 안 나오고 채팅 칠 수 있고 인터넷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주어지면은 거기서 갑자기 쥐들이 원빈이 돼버려. 그게 역겨운 거야. 쥐들은 무슨 고추가 다 이만하고 어? 아니 쥐들은 뭐 고추 다 이만해. 어, 아 코트야 나 뭐 야마콘다가 내 아티 살고 있네. 에? 내 안에 뭐 리볼버가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코트야? 코트야 내 반스 속에 매그넘 한 자루 묵지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지랄에 역겨워 제발. 그래놓고 인스타도 못 가면서
싸대기 맞으려고. 제발 좀 그 객관적인 어떤 스스로 객관화가 돼야 돼. 나처럼. 코트 방송 보는 사람 드베모가 수려하며 심성이 곱고 우더른을 공경할 줄암. 그거 인정. 시바라 그거라도 없으면 억해 살라고. 그래 앞으로 인스타 깔아 그래야겠다. 나한테 영어 지적 심하게 하는 애들 있으면. 응응응. 근데 실제로 존나 잘났어. 그럼 더 짜증날 것 같아. 아니 야 너는 왜 이렇게 어? 올바른 왓꾸에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더니 넌 씨발 왓꾸가 괜찮은데 인성을 이렇게 빻았냐? 어 인성을 이렇게 빻았냐? 이러겠지. 만약 인스타 깔아 그랬을 때 어, 저 인스타 없는데요? 하면은 진짜 아 그래? 너 나 욕할 자격 있어 마음껏 해 이럴 것 같아. 다쳐! 이게 되지 뚱땡이 퉁퉁 이년아 네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커다란 유방뿐이다. 그러면은 넌 오늘 몇 시에 방송 켰니? 나? 2시에 운동 갔다가 와서 씻고 켜야지. 낮에? 응. 켜. 낮에. 응, 킬 거야. 응, 킬 거야? 응. 이렇게 오빠가 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오빠가 괜히 그런 거 같잖아. 아니 키고 싶으면 키라 이 말이 든데 이 말인데. 맞아. 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평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감성 유지 누나 진짜 레전드던데 어떻게 생각해? 엄청 잘해. 잘해? 응. 너보다? 응. 나는 감성 유진보다 주영 스타가 노래도 잘하던데. 나한테 맨날 노래 못한다 뭐라 하면서 뭔 소리야 이씨. 그 완전 나랑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가지고 이쁜 이 끝지 말해. 좋아한다 좋아한다. 채팅 보면서 괜히 웃자 말라 그러고 니한테 잘한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고 이 꼴이 일부러 내리고 있네. 봤죠? 칭찬은 예빈이도 춤추게 해요. 괜히 기분 나쁘지 않아. 괜히 막 인상쓰. 오빠, 오빠 얼굴 봐봐. 안 웃기나? 이게 봐봐. 사탄 막이 이 진짜 싸이. 귀여워, 귀여워. 들어가자마자 반대 실록신. 그러니까 그게 존나 웃기다니까. 그 모습이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될까 본 거야? 어.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마라고 하는데 꼬순말님은 여자분이신데 자신의 어떤 남자한테 받았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를 투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한테 투영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뭔가 좀 방송적으로 까는 모습이나 약간 이런 디스하는 거 이거 뭐 좀 보면은 마치 자신이 그 받은 것처럼 이 공감을 안 해. 어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자꾸 뭐 너한테 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그러세요 주영 씨 이러면서 저기 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더 나 잘하세요. 예? 꼬운 코순 말님 너나 잘하세요. 예. 그냥 이런 의견 있고 저런 의견 있고 이런 거지 뭐 그냥 넘어가 넘어가.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여자들의 어떤 그 특유의 그 공감 능력 예민함이 이렇게 좀 그런 기민함 이런 거 같아. 참 여자란 동물은 알면 알수록 참 경이로워. 서로 공감을 막 해주잖아. 그 여자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고 그런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보면 남성 연대야. 연대를 하고 어 그 밀집력 어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단합력.
그니까 멋있어 여자들이. 어 어셈블. 왜? 하지만 모래성이라고.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왜 말을 그렇게 가? 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의 그 공감 능력이 확실히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지. 남자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인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이야. 그냥 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지 속마음은 어우씨 벌려나고 있다. 여성분들 불편하면 나가서 환승연애나 보세요. 장군의 아들 펀치 때리기 전에 내 여자 챙겨주는 남자가 멋져 보여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안 챙깁니까? 꼬운 꼬순말님, 저는 주영이를 챙기고 있잖아요. 예? 방송 몇 시에 할 거냐? 일단 뭐 4시쯤에 하겠지. 방송 시간 다 얘기해주고. 예? 하나같이 다 챙기고 있는데 뭘 못 챙겼다는 겁니까? 예? 그 방송할 땐 말이죠. 즐겁게 해야 돼요. 재밌게. 자기야 뭐해? 방금 제가 자기 밥 안 먹었어? 밥 먹어야겠다. 아유 귀여워요. 아유 이뻐요. 아유 이뻐요. 이게 어울립니까 저한테? 이런 건요 좀 이 좀 저 알파메일에게 시키십시오. 예. 아니잖아요. 근데 뭐랄까 여자들은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고 싶어하고 이 좀 보여짐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여자들로 묻는 거야? 응? 왜 묻는 거야? 내가 방금 확인받고 싶어 했어? 뭐 했어? 나 뭐 잘못했어? 왜 그래? 내가 방금 오빠한테 나한테 잘해달라고 했어? 왜 갑자기 묻는 거야? 근데 저 채팅 하나 해. 궁금해서. 너한테 하는 말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방금 그랬죠. 왜 그런 거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그런가? 저지? 생각해보니 주영 뭐 한 게 없다 지웃됐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채팅 하나에 갑자기 여자들을 그렇고 솔직히 말할게. 갑자기 연대를 솔직히 만들고 말할게. 왜 이런 얘기 솔직히 말할게. 응. 지원하게 주먹 다짐.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응. 나 좀 피곤하고 졸려. 그래서 프리스타일 랩 했어. 응. 그래 넘어가 그러면. 래퍼로 따지면 응? 무반주 프리스타일 랩 했어. 잘했어. 미안해. 아주 지랄들을 한다. 지랄들을 해. 이 새끼들 틈만 나면 유튜브 갖고 보려고 하러. 그래 넘어가. 그럼 됐어. 솔직해서 좋다. 내 프리스타일 랩 어땠어 여러분들? 나 졸려. 던파 싸우자 걸듯이 걸었는데 철벽이네. 나 졸려. 나 졸루. 나 졸리. 나 졸라. 나 졸려요. 자는 거 어떨까요? 난 포도형의 고삐 풀린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앙증맞고 깜찍해. 아주 사탄 들린 배불뚝이. 어떠? 가서 주무십시오. 출근하게. 아이고 좋습니다. 이상한 BJ 융대융 모드 나오네 병진재끼. 오늘 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배고파 나 똥 마려 나 오줌 마려 나 배고파 나 똥 마려 나 오줌 마려 나 갈류. 나 무쩌워. 이따가 11시에 뵙고요. 그 전에 주영이 4시에 킨다 그러니까
4시에 좀 방송 좀 봐주세요. 예. 마지막 멋지게 피날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이 마지막은 아니야. 더 한다고? 그래도 형 요즘 쏠쏠하게 터진다 그치? 오늘 방송 수고했어요. 나 안 봐. 그래. 강요 안 할게. 뭐? 너 멋져. 내일이 마지막이 아니었어? 너 멋져. 나 안 봐. 너 멋져요. 안 볼 거야. 나 안 봐. 나 잘요. 나 잘요. 다들 저 하루 잘 시작하시고 또 자택 경비하시는 분들은 또 집 잘 보시고 또 괜히 인터넷에서 뭐 자극적인 거 뭐나 이런 거 저런 거 막 찾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좀 전두엽을 좀 되찾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그리고 4시에 준영이 방송 킨다니까 4시에 꼭 봐주시고 전 11시에 예,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네 알찼습니다. 아가리만으로 7시간을 했네요. 근데 그 아가리 터는 게 진짜 이게 난 참 그 유지력이 좋아요. 지금도 2,000명 넘게 봐주고 예, 망할 일은 없겠네요. 사고만 안 치면 든든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굶어죽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굶으면 안 돼? 와이프라고 방송 홍보 뒤지게 해주네. 소위 한남 새끼 껄껄. 갈게요 여러분들.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빼윙. Hmm.